사랑하는 뉴욕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부활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62번, 우리 부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나는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믿는 자는 자는 죽어도 죽어도 살겠고, 살겠고 살아서 살아서 믿는 나를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령 2장입니다.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금년 부활절 예배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용서함으로 배신과 보복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셨으며 고난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부활의 영으로 저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주신 같이 우리의 발걸음과 생활에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뜨거워져 삶의 모든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이시여 이땅 구석구석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자가 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 또한 경찰관 소방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어 부활의 빛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받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삶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니는데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며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부활절 아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부활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5주째인 것 같아요. 5주째.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경험이 처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평생에 처음 경험하시는 일들일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미국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더욱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생명의 위험까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또 희생의 수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연합감독교회 한 목사님 따님이 맨해튼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데 그 열악한 그 방역 환경 또 밀려드는 이 코로나 환자들 돌보시다가 결국 자신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요청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희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을 이런 귀한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터는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을 빈 무덤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참 증거할 때 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이것도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믿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참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비, 이 부활의 신비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가 누이셨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재앙만이 가득했던, 그래서 진정한 소망과 참된 생명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불렀던 찬양,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의 가사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다.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생히 살아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제 안에 진정한 이 부활 신앙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과는 참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로 있으면서 이 교황의 종교정책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또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1517년 이를 반박하는 95개의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 오직 성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기존의 이 교회 기득권자들, 교황을 비롯한 이 교회 기득권자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참담한 일이었죠. 그래서 참 루터가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기까지도 느껴지는 압박감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루터는 자신 있게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날마다 그 불안함 속에서 잠겨서 그 불안함에 잠겨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 루터의 아내 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서 루터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나요? 왜 장례식 복장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오. 그런 가당치 않은 말은 하지도 말라고 그 아내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 카타리나는 정색을 하면서 루터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당신답지 못하게 이렇게 불안함과 시리에 빠져 있느냐. 결국 이 말에 이 아내의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힘을 내서 남은 종교개혁을 잘 이뤄낼 수 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참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지난 다음에는 이 교회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예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존에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또 신앙의 형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은 이것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던 신앙이 이제는 각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듯이 이제는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모인 이후에도 이제는 교회가 이 교회 안에만 예배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귀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그런 마음들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집에 앉아서 가만히 예배하고 그냥 하는 이 편안한 이 신 아마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뭐 이런 걱정을 갖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에 우리가 또 우리의 교회와 삶을 맡기고 또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는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경제적인 부분들 또 비즈니스적인 부분들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진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이제 장사한 지 3일이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전통처럼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또 그것을 돌봐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갑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만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멀쩡한 사지 멀쩡한 이 11명의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두려움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그냥 다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죽음으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 귀한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들 안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뒤집혀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사는 방법도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장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 사실 사도 바울은 또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그냥 처음부터 부활의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부활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제자들의 이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살아생전에 계신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실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가장 앞에서 핍박하던 그가 결국 예수님을 가장 널리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도 우리가 함께 읽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거짓이고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세계관이 뒤집혀진 사람이죠.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혈통에 있어서나 가문에 있어서나 출신에 있어서나 교육에 있어서나 경력, 당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는 이 자신의 그 커리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을 통해서 일평생 호의호식하며 성공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다음 그는 그전까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의 화려한 이력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참 대단해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나니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겼을 때 그가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 그것을 버리고 해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8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렇게 살다가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참수되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그는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고생과 모욕과 고난도 그는 감당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눈이 띄었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귀한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오히려 불행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참 귀하게 여겨지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목격한 부활의 주님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이랬기 때문에 사실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바울은 부활을 자신의 삶으로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부활의 믿음을 바울은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그렇게 다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주님의 귀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 아침 우리들도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똑같이 물어봐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가? 응?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부활을 믿기에 내가 희생한 것은 무엇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세상은 얼마나 변화되었고 나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만약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이 별로 없다면, 아직 내 삶이 별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진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부활의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믿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시간의 작은 부분, 일주일에 한두 시간 혹은 한 달에 한두 시간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희생이나 헌신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활이라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드러난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별로 손해볼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았다면,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면, 교회에 다니더라도 내가 더욱더 얻을 것만을 찾았다면, 나의 유익만을 더 구하며 살았다면, 사실 부활의 주님이 사실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신앙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사실 별로 손해볼 장사가 아닌 사람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동감이 가실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시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정말 많은 귀중한 시간들을 드리고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이 귀한 헌금들을, 십일조를 아낌없이 정말 주님께 드려 나가며, 이 땅에서 정말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들어갈 때참 그런 분들은 잃을 게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반증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때 나는 얼마나 손해볼 인생을 살았는가? 만약에 손해볼 것이 별거 없었다고 생각하면 사실 아직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때 세상에서 가장 쫄딱 망한 인생이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삶으로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부활의 아침, 내가 얼마나 이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위안이나 어쩌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뒤집혀지고 우리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일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사실 우리는 어리석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손해보는 길을 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넓고 편한 길을 택할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좁고 험한 길을 택합니다. 왜 세상이 보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할 것을 각오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믿음에는 이 세상에서 치르는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 선물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은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삶이 일어납니까? 바로 기쁨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누림으로 얻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육신적인 안락에서 얻는 기쁨과도 다르죠. 성공하고 번영하여 얻는 기쁨과도 다릅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새 세상을 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기쁨입니다. 내 생명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기쁨, 내가 진짜 살아있으며 또한 살 이유가 있다는 뿌듯한 기쁨이죠.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이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귀한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이 주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눈을 감았을 때, 그리고 다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를 한번 이 시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드려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얼마나 큰 손해를 볼 것인가?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이 같은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부활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입으로만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렇게 함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부활을 믿기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산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생명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셔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며 나갈 때 정말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우리 준비하신 예물 이렇게 뭐 성경책 위나 아니면 그 탁자에 이렇게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함께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십일조 예물, 또 우리의 삶에 귀한 감사를 담아 귀한 감사의 예물, 또 여러 가지 모습에 귀한 우리의 마음을 담긴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5주가 되었네요. 이거 벌써 5주째입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부활주일도 이렇게 떨어져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도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뉴욕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배를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이 시간에도 이제 뉴욕 주만 15만 명이 넘어갔는데 아마 부활주일이 되면 그게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지사가 이 행정명령을 스테이 홈 행정명령을 4월 29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 역시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내일 월요일에 이제 우리 또 유영연회에서 또 감독님이 결정을 해서 아마 또 연락을 하실 텐데 지금으로서는 아마 당분간 계속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이게 오랫동안 여러분 예배당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 지키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목회 서신 또 성경 문제지 함께 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 우체국이 이렇게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편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 교회에도 우편물이 지금 전혀 지금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 이게 아마 우편으로 또 헌금 보내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아직 이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혹시 제가 교회에서 가는 우편물이 잘 도착하지 않는 분들은 또 교회에 또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또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또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그냥 전화라도 그냥 서로 안부 물으시면서 또 함께 잘 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모습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 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또 이렇게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 나중에 잘 모았다가 또 이렇게 함께 이 시간들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주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제 축도함으로 부활주일 예배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의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과 그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